네, 자, 일동제약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R&D와 관련해서 지금 신약 자회사를 분리하기로 했죠? 네, 맞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일동제약이 이제 구조조정을 조금 진행 중이다, 계속된 적자에 이제 회사가 이렇게 좀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네, 적이 말씀을 있는데요. 해주셨죠? 네, 이제 기업 구조도 이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. 연구개발, 그러니까 R&D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서 신약개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. 일동제약이 이제 최근에 이사회에서 이제 R&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라는 이름의 이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그런 안건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R&D 부문을 떼내서 이제 세워지는 유노비아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이 지분 100%를 보유하는 자회사이고 11월 1일 정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일동제약 매출을 보면 6,377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거든요. 하지만 영업 적자가 735억 원으로 2년 연속 네. 기록했습니다. 이게 다 R&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선데 실제 일동제약의 연구 개발비가 이제 들어간 비중을 보면 2020년에 602억 원, 2021년 965억 원, 지난해 1,251억 원으로 지금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. 실제 이제 비중도 일동제약이 19.7%로 제약업계에서 R&D 비중이 가장 높은 최상위권에 속해 네, 있습니다. 연구 개발비를 지금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결과도 좋게 나타나야 될 텐데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R&D 투자를 이제 계속하면서도 영업 실적을 개선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업부를 분리하고 계열사들의 이제 권기식을 파는 그런 계열사들의 매출 동반 상승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진단이 되고요. 그래서 자회사를 이제 신설하면 일동제약은 기존에 하던 뭐 건강기능식품 제조, 판매 사업이라든가 의약품 원료 이런 것들을 담당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사의 역할 그리고 신약개발 위한 R&D 사업부가 이제 분리 운영되는 이렇게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. 네, 자, R&D 관련 회사를 지금 자회사 분리하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, 자,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, 일동제약이 이 R&D 비용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봤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, 자,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, 일단 장부상으로는 흑자를 보는 건가요? 근데 거의 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네. 전망이 이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흑자 전환과 함께 또 매출, 영업이익 등 재무구조가 좀 개선될 거다 회사가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. 무엇보다 흑자 전환도 이제 흑자 전환이지만 일동제약은 좀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. 네, 투자요. 네. R&D 사업부의 이제 경영 구조가 좀 간단해지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도 좀 빠르게 되고 외부 예.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이제 투자 파트너 확보 이런 것좀 쉬워질 거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, 일동제약의 지금 R&D 부분 분사와 관련된 이슈 좀 알아봤는데요. 자,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